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명절에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 명절 연휴가 또 길다 보니까 중간에 또 한 번씩 보시라고 기술적 분석 말고 사실 기업적인 분석 제가 평상시에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나 지금 그 스페셜티 케미컬의 어떤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지만 찾아보는 거를 약간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가끔 코멘트는 드리지만, 제가 막 이런 식으로 뉴스 꺼내가지고 읽어드리진 않거든요. 그 시간에 사실 시장을 한번더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볍게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시면 10월 시작 명절 연휴 끝나고 저희랑 같이 매매 또한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분기의 시작이니만큼 좀첫 단추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최근에 시장 흐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관점에서도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매매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가가 뭐 얼마 오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스페셜티 케미컬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은 결국 전고체입니다. 그쵸? 그리고 전고체에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게 황화리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 사실 황화리튬 쪽에 좀 선제적으로 좀 개발에 나선 회사가 몇개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스페셜티 케미컬 이케랑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관련해서 특허를 한 개인가 몇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황화리튬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붙죠. 저가와 합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황화리튬의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이 이름부터가 딱 티가 나잖아요. 스페셜티 케미컬. 그냥 케미컬이 아니에요. 스페셜티. 그러니까 뭐 이름을 멋지게 보이려고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약간 좀 특수한 그런 화학 물질들을 기반으로 좀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셜티 케미컬 검색을 해보면 늘 나오는 게 이제 황화수소랑 그 다음에 황화리튬. 지금 황화리튬이 이게 단가가 어마어마하긴 하거든요. 기존의 그냥 양극재 같은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를 보고 하는 거죠. 전고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전에 액이라고 하죠. 중간에 이제 그 2차전지 안에 들어가는 중간에 이제 분리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전에 액이 다 들어가는데, 화재 같은 것도 사실 전해액 때문에 좀 위험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고체. 이 앞에 액체로 된그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로 오는 장점들은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 다 아실 거고, 굉장히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쭉쭉쭉 나오는데, 일단 뭐 충전 시간이나, 그 다음에 화재 위험, 그리고 이제 뭐 차세대 배터리,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해액을 매질로, 두 전극을 오고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NCM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배터리. 중국 CATL이나 BYD가 집중하는 LFP.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LFP 쪽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해요. 전부 다 액체 전해질을 이용한다. 근데 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이게 나와 있죠. 차세대 배터리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서 뭐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도 보면 나와 있지만 0도 이하의 저온이나 60에서 100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특히나 그쵸? 우리가 예전에 막 가스차 해가지고 겨울에 시동차 안 걸린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기차가 기존에 갖는 좀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나오느냐? 사실 뭐 그거죠. 여기도 황화리튬 신사업 해가지고 다 나와 있죠. 예. 이미 나와 있죠. 주요 생산 품목 중 분자량 조절제의 경우 사실 이게 다그 황화수소의 그 수직 구조가 돼 있는 그 사업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최근에 뭐 이수 회장 이 회종이 이분이 이제 회장이거든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래서 황화리튬 이게 작년에 그 데모 그 시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거를 에코프로 BM한테 공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은. 시제품을 이제는
확실히 좀 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머지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SDI랑도 그 이제 공급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오갔죠. 그래서 이후에 생산이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에서 양산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급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SDI가 중요한 게 사실 전고체에 가장 많은 열을 올리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저는 SDI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거든요. 얘들이 막 배터리 그냥 공장 늘리고 무작정 용량 캐파 늘리고 이런 것들을 잘 안 했죠. 프리미엄. 그러니까 좀 특별한 한 방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겠다. 약간 요 관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유율을 늘려가는데 크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막 집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점유율 쪽에서는 확실히 LG엔솔, 그리고 LG엔솔도 R&D 쪽, LG화학을 통해가지고 많이 하긴 하지만 전고체를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SDI, 그리고 SDI랑 어떤 연관성이나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사업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케 스페셜티 케미컬의 어떤 선제 포지션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이전에 폐배터리 그거 할 때도 성일아이텍이 삼성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장 짓고 지분을 그 주요 주주에 보면은 삼성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어차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사용처가 아직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각 이제 2차전지의 대표하는 기업들이 여기 이쪽에 다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 시점이죠. 근데 주주분들한테도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데 아마 개발 속도가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늦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상용화가 최대한 빠르게 되면은 뭐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뭐 현대차,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온 거는 도요타죠. 도요타가 확실히 얘네들도 전고체 쪽에 좀 열과 성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일단 LG엔솔, 그 다음에 SDI, 그 다음에 포스코 쪽도 연구개발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도 일단은 이수학이랑 또 그 교류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초기 선점 효과가 약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아요. 적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스페셜티 케미컬의 포지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수학에 들어있다가 이게 분할된 거잖아요. 그렇죠? 분할이 됐는데 사실 알짜 기업이죠. 이수그룹 내에서 스페셜티 케미컬이 갖는 포지션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약간 미래에 좀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확실히 스페셜티 케미컬을 좀 밀어줄 것 같아요. 이수그룹 중에서는 그래도 스페셜티 케미컬이 그 미치는 영향력?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에 대해 기업 쪽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주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전고체가 개발되는 단계, 그 다음에 스페셜티 케미컬 자체적으로 얘들도 일단 막 특허 그 순도를 얼마나 뽑아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특허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인 거는 맞죠. 진심인 건 맞고, 실체가 없는 테마주랑은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들이랑 그 황화 리튬 관련해가지고 이미 오고 간 게 있으니까, 그쵸? 시제품도 납품을 했고, 그 시제품이 아니라 맨 처음에 이제 데모 플랜트에서 나온 그 생산품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주가가 어떤 2차전지의 이런 약세 구간을 좀 버티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좀 개발의 속도가 좀 나와주느냐. 이게 총 단계가 10단계까지 뭐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주식시장은 1이 나와도 주가는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나와도 반응을 하고요. 3이 나와도 반응을 합니다. 이게 꼭 10을 만족하지 않아도 주가는 기대감에 쭉 반응을 하거든요. 이 요 텀이 얼마나 짧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미래잖아요. 미래 먹거리 혹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 이런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나는 기약 없는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은 좀 질색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 기대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족을 못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사이클이 나오면은 대부분 전고체 쪽으로는 이야기가 한 번씩 돌기 때문에 그럴 때만 딱 주가 레벨만
뭐, 한 몇만 원 정도씩이라도 꾸준하게 올려주면은,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막 고평가니 저평가니 사실 이야기가 많긴 하거든요. 실적이나 매출이 막 엄청나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딱 정석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아니에요. 약간의 그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화학 업종의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크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계 찍어가지고 딱딱딱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게또 화학 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몰빵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네, 요정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냥 그 이야기만 하는 말로만 떠드는 테마주랑은 좀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할 필요까지는 있다. 네, 이 정도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스페셜티 케미컬 혹은 뭐 이케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되니까 10월에 첫 매매를 또 저희랑 같이 딱 해가지고 산뜻하게 10월 스타트 끊으시면 굉장히 또 10월, 11월까지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